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 중입니다.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장은 SBS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SBS 측 약속은 이영훈 교수의 인터뷰 전체를 업로드하고 그중 일부를 메인 뉴스에서 보도까지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는 인터뷰 요청 메일에서 모쪼록 이영훈 교수가 연구자로서 행하고 있는 활동이 좀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8항목의 질문도 편향된 일방적 비방 의도로 작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영훈 교장께서 인터뷰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SBS 저녁 8시 뉴스에서 이영훈 교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비판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영훈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공격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나 할까요? 뉴스의 제목부터가 피해자 증언과 문건은 외면한 채 강제동원 아냐였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증언과 문건을 외면하고 글을 쓴 것처럼 일단 악선전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군, 일본 관원이 강제로 위안부로 끌어간 일이 없다고 썼습니다. 이 점은 각종 기록은 물론이고 다수의 원위안부의 증언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 책의 위안부 관련 두 개장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바로 반박하면서 일본군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일본인 조선인 포로신문 기록을 들었습니다. 1945년 중국 쿤밍을 점령한 미군이 일본인 조선인 군인과 군속 위안부를 신문한 것인데요. SBS는 보고서 중 23명의 위안부 모두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는 서술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일본군의 강제성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이 강제와 사기의 주체는 일본군이 아니라 위안부 모집업자와 그들에게 이 여성을 전차금을 받고 팔아넘긴 부모, 친척, 친지 등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는 극빈한 가정의 딸이 전차금을 받은 부모나 친척, 친지의 결정에 따라 숙명처럼 모집업자를 따라가거나 가정에서마저 유리된 부녀자가 오갈 데 없어서 모집업자를 따라가서 위안부가 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즉, 위안부를 만들어낸 강제와 사기의 주체는 바로 모집업자와 부모, 친척, 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SBS는 이 미군 신문 기록을 들면서 봐라, 여기 이렇게 강제와 사기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일본군이 강제로 끌어간 게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바꿔치기, 일종의 사기, 기망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태연히 저지를 수 있을까요? 둘째로 SBS는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일본군 신문 기록을 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거기에 체류하던 네덜란드인 11만 명이 억류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폭동을 일으킨 네덜란드인들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처벌로 그딸 5명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다고 종전 후에 일본 군인이 진술했습니다. 자, 일본군이 몇몇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끌어가 위안부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 중 적국의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것이지, 당시 일본 제국의 2등 국민인 조선인 여성의 동원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SBS 기자는 이 엉뚱한 이해를 갖다 붙이며 일본군 강제 연행설을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악의적인 왜곡은 일본군이 강제로 끌어갔다는 걸 부정하면 마치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군 강제 연행의 반대는 자발적 위안부화일까요? 아니죠. 일본군이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또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위안부 모집업자에게 극빈 가정의 부모나 친척, 친지가 여성을 팔아넘긴 것이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선 강제와 사기로 위안부가 된 것이죠. 저도 책에 썼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겠다고 한 여성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 친척과 모집업자 등의 강제와 사기로 위안부가 된 것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결코 여성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쓰거나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꿔치기하고는 위안부 운동가 정진성 씨가 한국에서만 자발적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영훈 교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대충 허수아비 세워놓고 무찔렀다고 의기양양한 게 이번 SBS의 보도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뭘 모르고서 한 일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지른 일일까요? SBS 기자는 당초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제는 이영훈 교수를 악마나 미치광이처럼 소비, 유통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에도 이영훈 교수를 악마요 미치광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짓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